카메라 왔어. 작년에 결혼하고 바로 합류해가지고 같이 했던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도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준이랑 상무면서 같이 있었거든요. 선임이 뭐 후임이었는데 잘 챙겨줬어요. 마음이 열심히 나와. 준이가 오면서 저희 구우즈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구우즈를 이길 지후랑 저랑 준이랑 구이가 중국 콘대를 잡을 아니 제가 일전에 KBS TV 촬영할 때 그 중국 콘즈라고 해가지고 중국 콘즈를 그 약간 녹여버리겠다는 뜻으로 캠핑 용품 중에 구이바다라고 했어요. 이제 구이바다즈 결성했고 구이바다즈라고 있으니까 많이 저번 시즌에 코트에 많이 없었으니까 올해는 좀 코트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수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팀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죠. 푹 쉬었고요.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하고 몸도 만들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만큼 안 다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치지 않도록 몸 관리 잘할 거고 저희 팀도 분위기도 좋고 어린 애들도 성장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저희가 프로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보지는 못했지만 엄청 농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도 프로에 있으면서 그 선수가 어떤 농구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할게. 너무 없지 않네요. 원투가 있는데 제 부부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국 친구들과 일본도 갔다 오고 가족 여행도 갔다 오고 딱 물어도 했는데요. 안 보시나요? 일본 도쿄에 신주쿠에 갔다 왔고 되게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신오쿠보도 가보고 가와사키호도 가보고 시부야도 가보고 우치노미야도 가보고 양재민 선수가 우치노미야에 있어서 기차를 또 타고 2시간 반을 이동해가지고 집이 집에 가가지고 거기는 도시랑 완전 달라요. 시골 동네여가지고 짱구로 목말려 나오는 그런 동네여가지고 그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일본 감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맛있게 먹었던 거 사와서 카레, 젤리, 유부 라면이 있어요. 유부 라면 그거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 중에서는 이치란 라면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데가 있는데 토리카츠? 돈까스집이 있어요. 닭고기로 만든 되게 먹은 게 많은데 매일 맥주 먹더라고요. 아사히 참을 수 없어요. 아 이 배가 그렇구나. 저는 다 재밌게 했고 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찍고 싶어요. 친구들끼리 해외여행 간 게 처음이라서 재미있었습니다. 놀러 갈 때 빼고는 거의 운동을 해서 그때만큼은 그런 걱정 없이 좀 많이 먹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도쿄 바나나빵이랑 사온 건 아닌데 그 애들이랑 그 도쿄타워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되게 가족 사진처럼 나왔거든요. 소중하게 챙겨왔습니다. 저는 어깨가 아팠어서 어깨 수술하고 지금 복귀해서 똑같이 다른 선수들이랑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면 제가 한번 뽐내보겠습니다. 진수 형이 뭐 있죠? 우승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침 먹고 눈 뜨자마자 수영하고요. 점심 먹고 안 쉬고 계속 수영하고 뭐 하루 종일 수영만 한 것 같은데 다 맛있었는데 뭐 쌀국수도 맛있었고 그냥 베트남 음식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분들은 마사지도 하고 그랬다는데 영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나왔는데 대처 방법이 없어요. 많이 울죠. 작년까지만 해도 어려서 잘 몰랐는데 올해는 이제 아니까 아빠 가면은 이제 진짜 안 오고 막 이러고 하는데 이제 삐져가지고 화면을 잘 안 봐요. 최근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꼬리찜이랑 요번에 또 간장게장 한 날이라서 기대하고 없어요. 맛있는 거 혼자 먹어야지. 얘네 오면 사고에 사고. 그래서 저기 노인즈 두 명 현민이 형이랑 저기 지민이 형은 좀 먹여야지 좀 뛰니까. 아 원래 애기 때 저 어릴 때부터 알아가지고요. 딱 뭐 이렇게 뭐 친해지고 이런 건 주원이 형 자연도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오자마자 부딪히더라고. 매년 하는 얘기지만 안 다치고 올해 시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다쳐가지고 올해는 또 비시즌 같이 하니까 정상적인 몸 컨디션으로 시작 같이 해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챔피언 결전전을 꼭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작년에 워낙 또 인상 깊게도 봤고 안 올라가본 지도 꽤 돼서 우승 뭐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챔피언 결전전 올라가보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랑 또 만나고 또 이제 지인들이랑 또 보내고 우석이 형이랑 명진이 형이랑 민석이 형 이렇게 넷이서 또 운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일단 클럽은 한 번도 안 갔고요. 진성이 진짜 한창 클럽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아? 네. 난 스타디 클럽밖에 안 다녔어? 이거 내보내도 되고요. 저는 이번에 세부 갔다 온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 거 같기 때문에. 아닌데? 내가 되는 거랑 다른데? 그 이상한 소리하고. 야, 이 동생 저기 해외여행 처음 갔다 왔나도 이번에? 아니지? 여행은 처음이죠. 여행은 처음이. 봐봐요. 아닌데 내가 들은 거랑 다른데? 이상한 세부로 갔다 왔구나. 아유. 일본이라고. 세부. 아, 세부? 구구지만. 얘 구구주 아니에요. 공일즈. 공일즈잖아요. 막내즈. 야, 뭐 이게 자꾸 차 만들었다냐? 저 이제 V즈 만들었어. V즈. 구워 먹으면 돼 그냥. 구워 먹을래다 니가 구워 먹힐 걸? 누구요? 준일이한테? 준일이 형? 준일이 형 어제 샤워했냐고 물어봤어요. 어제 네. 그전에 대단까지 왔다 갔다 해? 네, 샤워했냐고 물어봤어. 하도 골빠기 그래서 그래서 장난으로 안 했다고 하길래 샤워하셔가지고 끌 묻었는데 이랬어. 야, 근데 형이랑 그런 게 너무 다른데? 어? 올해 제일 재밌었던 건 클럽. 코로나 풀리고 나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여가지고 서울에 있는 클럽 처음 갔다 왔대. 그래가지고 그거 띠 모으더라고요 지금. 여기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뭐 아직도 이렇게 야광으로 이제 비치는 뭐 도전지 캐릭터. 괜찮습니다. 감수해야죠. 제가 나중에 비밀 한번 싹 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비밀 풀게요. 삼재이랑 일본 갔다 왔어요. 둘이. 딱히 없는데 온천? 네, 둘이 온천했어요. 고기 같은 거 먹었는데 맛있던 것 같아요. 한 가위. 굳이. 한번 초대받아 갔는데 제가 설거지 다 했거든요. 무조건 우승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술을 좋아해서 술도 좀 많이 먹고 복싱을 했어요. 복싱. 네, 좀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복싱을 한 단 정도 했는데 그래도 좀 체력 테스트는 좀 그 복싱 덕분에 무리 없이 통과한 것 같아요. 아, 단계 있죠. 처음에는 자세 배우고 그다음에 원투도 배우고 잽도 배우고 원투 훅도 배우고 뜨고 싶은 사람은 없고요. 그냥 다 이길 것 같은데 링에 올라가면 다 이길 것 같은데. 네. 작년에 팬분들한테 뭐 보여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시즌 또 항상 똑같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많이 찾아뵙고 싶습니다.